4시 17분입니다. 미국 경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죠. 지난해 9월부터 조금씩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상승률이 떨어지면서도 노동시장 그리고 소비 지표가 견조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 초부터 좀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CPI 상승률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3월에는 3.5%를 찍었는데요. 또 그리고 여기에다 국가 부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경제 어떤 상황이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세계 경제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KBWM 스타자문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유신익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네. 이번에 또 책도 쓰시고요. 다가올 네네.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네네. 궁금했어요. 미래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네. 이제 경제를 얘기하려면은 미국 경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네.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고.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아 물가가 떨어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금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네. 이거를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네. 곧이곧대로 믿으면 네, 안 된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네네. 인플레이션 2%까지 가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 1980년대 뉴질랜드에서 먼저 만들어진 논리인데요. 한참 된 거군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만들어진 계기도 그 당시에 뉴질랜드 은행 총재였던 이제 그 돈브레시라는 분이 인구 성장률 당시의 인구 성장률하고 인플레이션을 가감해가지고 네. 대략적으로 수치를 탕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 1990년도에 네. 잭슨홀에서 ECB 그 다음에 페드 이제 주요 스웨덴 중앙은행 주요국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 다 모아놓고 ECB는 유럽 중앙은행이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자랑스럽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2% 물가로 통제를 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럴듯한데 이러면서 네. 모든 중앙은행들이 2% 물가를 채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랬던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언뜻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FOMC 미국의 네.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보시면 금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3% 정도가 유리할 것 같아.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물가도 3% 정도는 유지를 해도 미국 경제에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번에 이제 물가만 잠깐 이제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네. 유가가 안정되고 서비스 가격, 렌트비가 좀 안정되는 듯 보이니까 실제로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딴 데서 또 올라요. 운송 서비스 가격, 뭐 전기료, 이런 게 오르죠. 외식 이런 것도 오르고요. 네. 네. 자, 이게 왜 오를까요? 경제가 그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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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올 수 있는 힌트는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으로 장기간 금리 인상을 해서 침체로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했고, 네. 그래서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기준금리를. 네. 그리고 그들도 말했잖아 세 번 인하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청년 연말부터 계속 그렇죠. 그런 얘기 나왔죠. 그런데 이런 과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assumption, 그러니까 추정? 그 뭐라고 그랬죠? 가정. 그 가정 자체가 네. 다 바뀐 겁니다. 그들의 가정하고는 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고. 여기 핵심은 성장이 아직도 미국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 상황도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셈인 거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생각했던 2%대로 물가가 되면 우리는 금리를 내리겠다. 이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당분간 유효하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 그 연준의 의장이십니다. 파월 의장이 밑밥을 깔기 시작하십니다. 방금 영어로는 조금. 아, 그런가요? 작년 12월부터 네. 밑밥이라기보단 뭐라고 해야죠?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네. 작년 12월부터 우리는 경기가 나빠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노동시장이 뜨겁다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네. 금리를 내릴 수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한국인 그리고 한국의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약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지만 사실은 미국 연준 페드가 큰 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변신이냐면 그전에는 물가하고 실업률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거에 두 가지 집중 임무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정상화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경기가 미래에 조금이라도 안 좋아질까 봐 미리 대응할게. 미래 네. 경기
조절력까지 가져가겠다. 욕심이 많은 거죠. 네. 한편으로는 그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연준이 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 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봤던 것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 박사님 말씀 듣고 이제 들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미국 경제가요. 이렇게 계속 잘 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엄청난 재적 적자로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6%이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은 올해쯤이면 흑자 재정을 유지할 거라고 그들이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또 이제 12호의 그 의회 예산처에서 또 발표를 하죠. 올해는 마이너스 6인데 네. 내년에는 좀 좋아져서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마이너스 5라는 거죠? 재정 적자 비율. 재정 적자 네, GDP 비율. 대비 네, 재정 적자 네. 비율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 2000년대 이후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역할이 완전히 분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돈을 써가지고 국채를 찍어내서 돈을 써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제를 이제 부양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 돈들은 다 어디로 쓰여지냐면 이제 사회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가게한테 돈을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넣어주는 그런 이제,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셈이 되고 그러니까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부채를 조달하는 흐름이 막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외에 투자 자산 소득도 좋고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항상 이제 좋았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노동소득도 최근에는 되게 좋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소득이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이 좋은 상황이 되니까 네. 소비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과 공장은 어디서 돌리느냐? 그걸 예전에는 중국이 맡아줬었죠. 네. 근데 최근 와서는 그게 이제 조금씩 변모되고 있는. 즉 그들은 달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기관 개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 어느 통화보다도 그래도 안전하고 즉시 언제든지 누구하고 거래를 하든지 쓸 수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네. 보유 욕구가 되게 강한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기반해서 계속 채권 발행, 부채 많아도 계속 누군가가 채권을 사주는 그런 경향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고. 한 국가가 그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가져가면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봤어요? 이 책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부제가 제 네. 책의 부제는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네. 신은 죽었다. 네. 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 네.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학 원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정통학파 케인즈 이런 데에서는 네. 재정적자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 넘어가면 위험해요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고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경제는 파산에 이를 것이다. 네. 근데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깨버린 게 바로 미국인 겁니다. 네. 무엇으로 깼나요? 현대화폐 이론. 네. 즉 이건 뭐냐면 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적자가 나도 돼. 네. 하지만 우리는 화폐는 어디까지는 약속이고 기능이고 신뢰이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적자가 현재 적자가 있더라도 다음에 흑자로 네, 흑자로 돌릴 만큼 네. 열심히 기능적으로 돈을 잘 풀면 돼. 네. 이러한 논리와 이제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하는 MMT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풀어왔죠. 단 하나 숙제는 있습니다. 현대화폐 이론에서도 마지막에 그로 인해서 과잉 화폐 풀림으로 인한 유동성이 네,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들은 네. 어디서든지 인플레든지 뭐든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네. 경제를 충분히 발전시킨 다음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다시 이제 적자 규모도 줄어들고 좋아진다 이런 논리를 피력하지만 미국은 세금 인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 사이클로 계속 갈 건지가 참 궁금해요. 네.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을 테고요. 네. 네. 그걸 또 흉내내는 나라들도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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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정확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예를 들면은 그런 표현을 들어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봉건 시대에 잠깐 예시를 재밌게 드리면 네. 지주가 있었습니다. 네. 노예를 부린 지주가 있었는데 이 노예들한테 충성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당신들은 나에게 기도하고 충성을 하면은 많은 식량을 얻을 것이야. 근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가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계속 이 지주가 식량을 계속 공급을 해줘요. 네. 노예는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식량 어디서 나온 거지?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지주의 지하 창고에 금 찍는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뭐를 찍어요? 금을 찍는 예, 기계. 금을 찍는 네. 기계.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해상 교육을 해서 식량을 사다가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보고서 이 노예는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가서 군락을 형성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본인도 배워서. 네, 그렇죠. 금이나 네. 은을 금보다는 은이나 동을.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 나타난 경제 분권화 현상인 겁니다. 네. 중국도 위안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연대 속에서 위안화를 많이 쓸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 제가 부제로 말씀드렸던 경제 신은 죽었다 두 번째 부제로서 무엇이 나오냐면 그렇게 해서 전통학파 이론이 아닌 것으로 미국이 계속 끌어왔지만 네. 어떤 스킬로서 경제적 스킬로 이제는 그것도 다 눈치를 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기존에 해왔던 2000년대 이후에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네. 결국에 화폐 찍어내기와 통화 패권의 힘을 입어서 네. 계속적인 부양을 하는 정책들이 서서히 지금 빛을 발해가고 있다. 거기서 경제의 신이라는 게 달러였습니까? 그 이 모든 달러와 미국의 경제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모든 논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죽었다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죽었다고 단정하긴 그렇고 약간 좀 힘이 잃어가고 있다? 저는 그래도 90% 이상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뒤쪽 연결고리가 네.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 금값이 급등하고 네네.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 맥락과 닿아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 금이 급등을 하냐면요. 예. 지금 사실은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올라요. 네. 왜 그러냐. 달러와 금은 사실 서로 상반되는 자산입니다. 네. 달러가 세면 금이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경제가 분권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즉, 이제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연대 많은 국가들이 더 이상 달러 국채와 달러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네. 그들도 위안화, 자신의 통화를 갖는 데는 한계가 있죠. 포트폴리오상. 그러면 다른 통화로 대변을 이제 변환을 시켜가지고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채권, 미국 채를 안 사고 미국 달러 안 사니까 그 다음에 많이 사게 된 게 결국 금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금을 그렇게 맞습니다. 국가들마다. 네. 인민은행의 네. 금 매입 자체가 작년, 재작년부터 특히 위안화의 그 패권을 갖다 높이겠다고 선언을 한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이제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알고 네. 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달러 패권을 이룰 순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할까요? 바로 디지털 달러입니다. 디지털 달러? 네네. 디지털 달러 하면 우리가 말하는 코인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네네. 알고 있으신 이제 가격이 1달러당 1코인이라는 가격이 이제 네. 유지가 되는 그거는 이제 그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유동성, 현금 유동성이 전통화폐로서 충분히 확보가 됐을 때 가능한 논리죠. 사실은 1대1로 그렇죠. 매칭을 시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디지털 달러를 우리가 얘기하는 CBDC, 중앙은행의 네. 디지털 화폐 도입 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이미 그전부터 선언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어느 한 곳에서 파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스튜디오 안에서 파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먹고 마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즐겁게 보내요. 근데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이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게 쌓이겠죠. 네, 간밤이를 생각하기 싫을 때가 네, 있죠. 그럴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근데 이제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그 저기 MC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치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옆 스튜디오 가서 일단 일을 보는 겁니다. 네, 여기를 버리고. 네, 네. 완전히 버리진 않죠. 그렇죠. 네. 나중에 다시 혹시 그쵸. 모르니까. 여기는 이제 저쪽에서 일을 보면서 틈틈이 와서 치우는 거죠. 네. 틈틈이 와서. 네. 자,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달러로 네. 전환을 시켜놓으면 네. 그동안 쌓여놨던 막대한 부채들을 네. 일단은 멀리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저쪽 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다시 기운을 차리고 비타민도 네. 먹고 회복을 해서 금융수지라고 하죠. 네. 금융수지. 네. 디지털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금융수지. 즉 또다시 투자가 들어오고 네. 미국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서 어쨌든 패깅이 되는 거니까 네. 바로 교환이 네. 되는 네. 거니까 이쪽의 부채를 갚아나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시작한 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아닙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디지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이상 됐었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항상 그들이 도입을 할 거다, 도입을 할 거다. 그러면 이게 네. 미국 부채가 지금 급증한 거를 여기서도 네. 미국은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병목 구간에서 또다시 물꼬가 트이는 그런 구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타이밍. 그러면 디지털 달러가 도입돼서 그러면 은행인이나 국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갑자기 자, 궁금해요. 여기서 네. 우리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 이 디지털 달러를 찍어내고 관리하는 건 당연히 미국의 중앙은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디지털 달러를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개인들한테 이제 발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화폐 주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디지털 상에서 네.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이제 메이킹을 하는 거죠. 네, 디지털 상 네. 메이킹을 하고 이제 송수신을 하게끔 네. 이제 시스템을 트랜잭션을 갖다가 감시하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상업은행들이 우리가 예금과 대출하는 상업은행들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해서요. 그럴 것 같거든요, 일견. 그런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백서와 내용들을 상당히 세심히 읽어보면요. 행간의 의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금리를 다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즉, 전통화폐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상업은행들이 받게 되는 예금 금리를 네. 이 우리가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네. 이쪽에서 일어나는 예금의 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주면요. 네. 그쪽도 유지가 됩니다. 유인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네. 상업은행 시스템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자 그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참 결국은 다시 디지털 화폐 달러로 네. 그러니까 화폐로 그 전 세계에 또 패권을 잡으면은 속수무책으로 다 쫓아가게 되는 건가요? 지금 맞습니다. 분위기면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이제 디지털 달러, 새로운 화폐가 발생을 하려면 그것이 잘 통용이 되려면 첫 번째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시중의 유동성들이 많아야 돼요. 네, 그렇겠죠. 그 이야기는 아주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해드리면 많은 오종도를 갖다가 이제 잡으려고 할 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고래가 네. 바다를 갔다가 내가 고래를 직접 키워가지고 고래가 바다를 이렇게 이제 헤엄치고 다니면서 네. 온갖 어종을 갖다 다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어종들을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네. 자, 즉 모든 지금 자산의 가격들이 상당히 랠리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네, 비트코인까지 네, 네.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동성 레버리지. 즉 네. 자산 가격이 높으면 네. 대출자들도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고 네. 대출을 주는 사람들도 더 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용 확대가 계속 일어나게 한 다음에 돈들이 충분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네. 거기에다가 규정 하나만 몇 가지만 글을 쓰면 됩니다. IRA 우리 인플레 감축법 아시죠? 네, 네, 네.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해야지 팔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금융 거래에 있어서 디지털 달러를 몇 퍼센트 이상 쓰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요 한 줄만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저만의 추론이 아니고요. 예. 바로 예전에 달러가 패권을 얻기 전에 파운드가 패권 통화였었는데요. 네. 그때 스털링 블럭이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때 바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미국 경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어떤데 네. 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라 네. 이런 걸 좀 얘기 나눠보려고 했는데 좀 네, 네. 엄청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이런 네. 시스템이 이제 변화된다라고 상정을 하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통화 가치가 통화가 이렇게 더 강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이제 메인으로 쓰려는 통화로 변환이 되는 시기에서는 네. 당분간 적어도 2, 3년간 그것이 런칭이 되기 전까지 자산 가격은 쉽게 꺼트리지 않을 겁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레버리지화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전환 시기에는요. 자산 가격의 변동이 엄청날 거예요. 아, 그때 특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비달러 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 있는 통화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패깅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네. 그런 규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털링 블랙처럼 한 줄만 넣으면 되거든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언제쯤 올까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좀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스위프트에서 2, 3년 안에 이제 런칭이 될 거다. 최근에 트럼프가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네, 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즉 그 얘기는 오히려 도입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흐름은 이미 그렇게 네, 가고 있는 있습니다. 거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다 나누기 좀 부족하고 지금 미국 상황이 이제 그렇다면 네네.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신데 네. 지금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뭐 단기 아니면 중장기 전략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투자의 원론적인 네. 측면에서 보시면 인베스코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가 미국이 좋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대장의 주식과 관련되는 기업들을 투자를 일정 부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추가 플러스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크레딧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좋은 회사채 네. 성장이 되는 회사채들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신흥국 한국을 포함한 다른 이제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는 신흥국은 아니죠. 수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로테이션을 빨리빨리 해나가야 된다. 네. 즉 미국은 대장이니까 어느 정도 적정 비중을 계속 가져가지만 다른 나라의 국가들의 비중에 있어서는 로테이션을 계속 전환하는 전략이 한 개일 계속 갖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니라 맞습니다. 적절한 때. 네, 네. 대장은 가져가시고 그 외 국가들은 이제 조금씩 로테이션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신이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